뭔 결투를 해. 풀로 풀지. 그래서 어쩌라고. 맞고 맞고 이빨로 물어? 아무 의미 없어. 썩었다. 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알면 안 돼요. 깨끗하게 뻗은 걸 어떻게 해. 관우가 고향이 하동군 해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시성, 지금 섬서성 있는데요. 이게 보통 섬서성이 중국의 농경문화랑 저쪽 유목문화랑 만나는 접경이고 동시에 인종적인 교차점이에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체격 좋은 애들 쪽 그쪽하고 많이 혼혈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섬서성 출신 그러면 일단 이거 삼국지 나오는 유명한 맹장들 동탁, 여포 유명한 애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하여간 지금도 그쪽 출신들이 체격이 크대. 다만 삼국지에 나오는 그 구척에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이 구척이 척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당척이 오면은 척이 30cm가 넘어가요. 그냥 쉽게 30cm. 구척 장신이라 그러면 3구 27이 되니까 2m 70이 되잖아. 근데 당나라 전에는 주로 주척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20.3cm인가 뭐 그래요. 20cm라면 2구 18이니까 180cm예요. 지금보다 키가 평균 키가 20cm는 작던 시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m죠. 다만 여기도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게 삼국지의 그 척을 편차가 8척이면 20cm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막 잰다고 그러면 6척 그러면 2, 60이면 뭐 120cm 이렇게 되는 거야. 9척, 8척, 7척이 나름 이게 뭐냐면 이게 레벨이에요. 레벨. 딱 봐서 A급으로 크다. 9척. 애가 등치는 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8척. 근데 7척 내려오면 벌써 14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7척 이런 말을 안 하잖아. 보통 8척, 9척 그러는데 9척이면 A급, 8척이면 B급 이래야지. 이거 너무 따지면 안 돼. 그 누가 그때 재봤어? 그거 좀 제발 따지지 마세요. 그 센치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게. 그냥 헤비급은 9척, 뭐 미들급은 8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플라이급은 아 몰라. 삼국지에 등장하기 전에 젊은 날의 기록에 대해서는 관우뿐만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소문에, 전설에 고향에서 뭐 악덕 소금장수를 죽이고 탁군으로 도망쳤다. 하동구 쪽에 도망쳤다.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탁군까지 왜 왔어? 그럼 사람 생각하는 게 한놈 때려주고 왔나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뭐. 어디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뭐 삼국지 연의는 뭐 서당 훈장도 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관우가 글 공부를 한 것도 맞거든요. 사서에서 3경까지 읽었다라는 것은 최고급이라는 소리예요. 문무겸비, 싸움도 잘하고 글도 읽었어 그러면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안 자체도 이 정도 했다는 면 적어도 지방에서 부호나 유력자 집안 정도는 됐겠죠. 제가 역사 이런 얘기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최고다, 뭐 제일 오래됐다 그런 많은 분들은 대체로 1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역사를 하다 보면 아까 구척처럼 이게 등급으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뭐 맹장이다 할 때는 사실 누가 1등인지 붙여봤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인 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정사삼국지에는 관우와 장비가 1만 명을 상대할 능력이 있다. 중국 사람이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봐도 10만이다 100만이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또 그 정도는 못하겠나 봐. 혼자서 100만 명을 때려 죽일 능력이다.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100명을 상대한다, 1000명을 상대한다, 만 명을 상대한다 이건 그냥 급이에요. 제발 얘랑 싸워서 누가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 A급이다. A급이다. 그럼 됐지. 관우의 트레이드가 이거 아니야. 긴 수염을 휘날리며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붉은 적토마를 다고 친다. 수염 빼곤 다 뻥이죠.
적토마가 아마 좀 붉은기가 나는 그 아랍종 원래 붉은기 나거든. 여포가 적토라는 좋은 말이 있었다라는 건 기록에 있는데 그냥 그거 한 번이에요. 이 예리한 작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관우한테 주고 막 이렇게 했죠. 그 적토마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삼국지연이 보면. 나관중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명한 장수들한테 이게 무기를 아이템을 줬죠. 82군 청룡도 이것 때문에 예, 나중에 후대 싸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요. 청룡 그냥 다 걸어놓는 거야. 사도세자 얘기도 나오잖아. 그 청룡도 뭐 그 몇 근짜리에다 걸어놓고 하니까 그 궁에 있는 무사들 중에 그거를 들고 묵어서 휘두르는 애가 없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도세자께서 맨날 나 봤지 이거 했는데 내 생각에는 감히 그걸 어떻게 앞에서 휘둘러. 휘두를 수 있어도 어 이거 아우 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냐 봤지 이러고 한 거지. 근데 그거 휘두르다 어깨 빠진 놈도 무지하게 있었을 거고. 그럼 이 청룡 어놀도 같은 게 언제 생겼냐? 그거는 제가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청룡 어놀도 같은 게 송나라 때 이후에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송나라 때 장신구가 많이 발달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놀도 같은 게 꼭 송나라 때 발견했겠느냐? 물론 유물 같은 거로 판단을 저도 뭐 중국에서 나온 유물을 다 못 보니까 모르는데 제 생각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아이템은 후대에 만든 거다. 관우의 인기 중에 하나는 역시 수염인데 삼국지 보면 알량 주기로 갈 때도 뭐 그냥 나 누구다 그럼 퍽퍽 해치고 가잖아. 긴 수염을 휘날리며 뛴 건 그때 알량이 죽일 때 한 번밖에 없어요. 없어 없어. 이 알량 죽인 것도 아쉬움이 치니까 문추까지 해치워. 문추는 딴 데서 죽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조조나 오나라 애들 것까지 갖다가 다 여기다 몰빵을 시키거든요. 관우는 남 다른 데서 죽은 애들을 다 자기가 죽인 걸로. 이게 여기 몰빵의 법칙이에요. 몰빵의 법칙. 삼국지 몰빵을 제갈량이 많아요. 관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관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복받았지. 여포하고 유비 관우 장비가 1대3으로 붙었다. 이것도 뻥이죠. 뻥인데 정사 삼국지에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빼고 하는 게 배송지 주석 이런 것도 유명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정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정사 삼국지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뻥이라는 것도 약간은 뻥입니다. 정사 삼국지 기준에서 뻥이다 이거지. 그리고 1대3 전투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야 그러면 여포는 유비 관우 장비 3대1로 붙었으니까 여포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붙었다면 여기도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명이 동시 공격한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막고 막고 이빨로 물어? 안 되잖아. 1대3 전투는 거듭 말하지만 이런 건 정세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면 동시에 찌르지.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1대1로 한다. 이건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명나라 때 도장에서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셋이 동시에 찌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상대하는 거예요. 삼국지 연의도 보면은 처음에 장비하고 붙었는데 80화까지 붙었는데 승부가 안 났다는 거는 이게 실력이 비등하다는 거예요. 80화까지 싸웠다가 장비가 조금 지치기 시작할 때 관우가 나타나 도와줬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풍차전법이라고 한 놈씩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포가 체력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건 체력전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도장에서나 싸우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런 짓 안 하고 진짜 3대1이면 그냥 동시에 찌르지. 관우하면 오가돌 파잖아요 또? 예, 그냥 조조가 조용히 보내줬습니다. 사실 그거 삼국지도 보면은 그건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우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야만이 관우도 살고 조조도 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소설에서 나중에 이제 또 추격대를 보내는 걸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아무튼 뭐 오간돌파 뭐 이거는 멋있잖아. 그런 거 없으면 소설을 무슨 재미로 봐. 오간돌파 뻥인 거예요? 저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뻥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관중의 위대함을 느끼고 소설의 즐거움을 느끼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개강인 걸 알지만 전쟁은 팀플레이예요. 철저하게 팀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일기토라는 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안 하는데 알량하고 싸울 때 그때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전황 자체가 조조가 불리했고 소수의 병력을 우회해서 이 알량의 부대를 치는 승부수였거든. 이 승부수를 위해서 조조 밑에 있던 또 우리의 돌격대장 좋아하는 분들 많은 장료하고 관우가 나갔어요. 조조의 부하 중에 좋은 부하들 많은데 관우를 썼다는 건 이건 정말 건건일척의 승부다라고 해서 끌고 나간 거죠. 근데 관우 입장에서는 이게 또 건건일척의 승부인 게 자기가 지금 조조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조조한테 충신 안 하겠다고 대놓고 지금 말하고 버티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탁월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뭔가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뒤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니까 말을 달려서 만 명의 대군, 만 명인,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이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하여간 대군 속에 들어가서 단박에 알량을 찔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이 삼국지에도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는데 관우는 이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던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원소휘의 휘하의 맹장이 있던 알량을 찍어 죽였는데 그 다음 기록이 더 무서워. 원소휘하의 장군 중에 걔를 당할 애가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뭐 이 정도면 최고 에이스급이 맞죠.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우가 삼국지에서 가장 멋있는 사나이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록이 짧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우리말대로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해치우는 거는 이 장면이 삼국지 전체에서도 최고의 장면인 건 맞아요. 삼국지에서는 알량을 찔러 죽인 것 같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몇 개씩 더 집어넣는 거죠. 그 유명한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탁 이러고 야 이게 얘 이런 걸 각본은 걔 진짜 잘 쓴 거야. 당연히 뻥이죠. 황은 나중에 싸우다가 그냥 딴 데서 죽었어요. 근데 하여간 관우가 죽인 걸로 했지. 관우가 연희에서 우리말로 하는 요즘 무슨 카메라 마사지는 제일 많이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관우가 뭐냐 그러지 말고 왜 그럼 관우가 몰빵을 받았느냐. 일단은 초기 주인공이 되면서 관우가 당연히 떴던 것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의리와 충성이잖아. 조조가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유비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그렇다고 조조랑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관우가 봤을 때 조조라는 사람이 우리가 연희에서 포장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하들 중에 능력 있는 애한테 확실히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도 관우는 나는 유비한테 죽음을 맹세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절대 관우가 평범한 장수는 아니다. 다만 사람 좀 이상한 게 관우가 뭐가 많이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별거 아니야 훅 내려가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알량과 일기토는 삼국지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맞아요. 아 다른 건 너무 유치한데 그건 다른 건 창작이니까 그래. 현실에선 그 정도면 최고 A급이에요. 뭐 그걸 우리가 굳이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절대 평범한 장소는 아니고 그런 데에 이제 충이 붙고 거기다가 문무겸비 붙고 그리고 이게 또 역시 이게 수염이 어쨌든 카리스마가 있잖아. 이게 수염. 안케드 저도 안 해봤지만 그냥 누가 봐도 중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은 관우예요. 관우는 일단 무장들의 신이 됐어요. 뭐 하여튼 삼국지 덕분에 누가 봐도 멋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황제로 추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출세의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우가 상인들의 신이 됩니다. 그럼 또 왜 하필 관우가 상인의 신이야 그러는데 고향했을 때 두부장수했다 대장장이했다 목수했다 뭐 세탁소됐다든가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뭐 주판을 관우가 만들었다든가 이건 내가 미학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상인들이요 사실은 원대 장사를 다니거든요. 지금같이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의 수호신은 경호원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갈량이 수호신이다. 돈은 벌 것 같은데 가다가 강도당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장비가 수호신이다. 경호는 잘 될 것 같은데 경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관우는 문무를 겸비했고 출세도 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야 관우가 제일 낫다. 그래서
상인들의 신이 되면서 젊은 날에 관우의 이력이 쫙 붙은 것 같아요. 중국 여행 가보시면 웬만큼 큰 식당 가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위패 모신 같이 그래서 거기다 맨날 바나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 제가 중국에 가서 식당 갈 때마다 이렇게 본다고 앞에다 이만큼 올려놔요. 근데 제가 매일 봤는데 A급 아닌 물건이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우묘가 있잖아요. 창신동에 동묘는 남아있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장기전이 되니까 사기가 떨어진다고 명나라 군사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우묘를 세워야 된다. 세웠다고요. 지방에도 세워요. 그래서 이순신하고 같이 동조했던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도 남해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 때는 이제 그때 나라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갖고 동서남북으로 다 세우잖아. 지금 뭐 서울역이 있는데도 뭐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동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묘예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그리고 후대에 가니까 우리도 삼국지 매니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관묘가 막 갑자기 명소가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야. 관우가 나중에 죽을 때 여몽의 계략에 걸려 죽잖아요. 여몽도 삼국지 연의에 보면 여몽은 실제 그렇게 안 죽었는데 삼국지 연의 보면 갑자기 뭐 관우의 신이 들어와서 여몽이 미쳐갖고 죽고 막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그 기와 같은 거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와 가느라고 목수가 올라가서 가는데 그것도 하필 지붕에 올라갔으니 관우의 머리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분이 피투하고 죽었대. 이거 뭐냐고 알아봤더니 성이 여씨였대요. 야 여씨는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근데 지금도 가다가 가서 혹시 이 중에 여씨 있어요 그럼 부들부들하고 못 들어간다 이런 또 댓글에 나오겠는데 저 여시지만 많이 갔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삼국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사들한테 잘 대우해주지만 사대부에게 오만했다. 이건 뭐냐면 병사들한테 잘해주는데 문관들 이런 애들 보면 니들 뭘 알아? 야, 얘들 글 좀 배웠다. 난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렇게 유치하긴 안 했겠지만 대강 어떤 건지 느낌이 와요. 이게 선비나 학자를 무시했다가 아니고 어설픈 지식인 행정관료들 규정 따지고 이런 거 우습게 봤다는 거겠지. 군인으로서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자꾸 일기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20대밖에 못 써요. 관우가 안량을 죽일 때가 200년인데 형주 정토할 때가 219년에서 23년 뭐 이래요. 20년이 지났는데 뭔 일기토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정말 조조가 만인을 상대할 만한 애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걸 왜 무서워하냐면 군을 통솔은 잘하지만 통치력이 없는 데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쟤는 어차피 누구 밑에 가서 잘해드리거든. 얼마든지 내가 껴넣을 수 있는데 관우를 두려워했던 건 쟤는 독립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가 귀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장합이나 장녀나 조조휘하의 맹장들은 많고 전투지휘를 잘하는 장군들은 있지만 통치자로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큰 태수가 돼서 이런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제 조조가 관우는 제일 무서운 애다. 잘하면 한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팬들이 관우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관우가 조조 밑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접은 잘 받았겠고 통일은 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이 관우 같은 사람은 재걸 1순위예요. 장비는 또 우락부락 무전용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성 관객들이 와! 야 이력서 내봐. 유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정해진다지 이건 진짜거든요. 나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